오늘 저희가 함께 본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전에 25장 또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모르시죠? 예. 제가 잠깐 그 요약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벨릭스 총독이 이제 결국은 로마로 다시 소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가이사랴에 그냥 묵고두고 가죠. 그 다음에 온 총독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그 나오는 인물이 그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와서 오자마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또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좀 보내달라. 예. 그렇지만 이 베스도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며칠 더 머물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면서 그러면 내려와서 고소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을 다시 불러내서 고소를 하게 하고 변론을 하게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그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을 베스도 총독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이 고소하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무슨 죄가 있으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소하고 변론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자기네들 종교 얘기,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일들, 로마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 아그립 헤롯의 조카자 헤롯 아그리파의 아들이죠. 이 아그리파 왕이 총독이 새로 왔으니까 만나기 위해서 자기 수행원들과 부하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옵니다. 이제 그때 다시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죄가 없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로마인으로서 가이사 황제께 상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로마로 보내려면 가서 재판을 받으려면 무슨 제목인지 그것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제목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을 보내고 이 죄인이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한 죄목 때문에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서 판결을 하려고 했는데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되는데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써서 보낼 내용이 없는 거예요. 죄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재판을 해보고 그래서 좀 보낼 그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25장 25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여,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또 여기 가이사랴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탄원했습니다. 내가 살펴보니 그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고 해서 내가 그를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 황제께 확실하게 써보낼 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앞에, 특별히 아그리파 왕 앞에 이 사람을 데려온 것이니 이번 조사의 결과로 뭔가 상소할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고소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저희가 읽기 전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에게
그 시간을 허락했을 때 바울이 이제 변론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잘 안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다 맡겼기 때문에 절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난 사건을 또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다메섹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 다메섹 전과 후가 그의 인생이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그동안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 사실은 그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장 14절부터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히브리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낼 것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지금 다시 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당신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그분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셨던 그분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그 부활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소망을 나도 갖고 살아가고 당신들도 살아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장 26절 25절 25장 25절 이하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6장 25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24절부터 읽었죠. 26장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라 선포했습니다. 21절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간증과 선포와 변증을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쳤다. 내가 미쳤구나. 뭐 어떻게 보면 미쳤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께 미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변증하는, 간증하는 지금 이 상황은 사도 바울이 흥분했거나 뭔가 그에게 문제가 생겨서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횡설수설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4절 바울이 같이 말하자 베스도가 바울의 변호를 가로막으며 소리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예. 여러분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들도 있었고 사이비 종교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로마라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만한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 테렌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쁜 일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형벌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예수를 믿으면 다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직업상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목수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뭔가 좋은 가문,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만한 세상적인 뭔가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을 믿으라니 그가 또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미쳤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상하게 믿어도 미쳤다는 얘기 들을 수 있고요. 제대로 믿어도 미쳤다는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베스도가 얘기하는 네가 미쳤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에게 반응하는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도가 가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끊임없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총독이 내가 미쳤다, 내 학식이 너를 미치겠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총독을 향해서 베스도 각하여
정중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고 제가 아주 바른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을 들었지만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증언하는 것,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증언하면서 베스트 총독을 향해서도 아주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때론 우리가 전도해보면 복음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베스도같이 당신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할 수 있죠. 내가 당신에게 정말 이 좋은 것을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이 선물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마음이 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고 제정신으로 얘기한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든 내가 그를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권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바른 말 제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론 아그립바 왕에게 얘기했던 것이지만 그는 26절에 이렇게,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한 구석에서, 한 조그만 지역에서 그냥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미신이나 신화가 아니다. 그 얘기를 물론 아그립바 왕에게 지금 26절은 하는 것이지만 베스도 총독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이 참되고 온전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총독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진실하구나. 이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는,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의 한 생명이나 그냥 지키고자 지금 무엇인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때 상대방이 내 진정성과 진실성을 느끼지 못하면 사실은 그 얘기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고백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아, 정말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그 진정성, 진실성이 느껴지면 자녀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인 감정과 화와 분노와 짜증과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의 진실성이 느껴질 때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자기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삶에 그 진실성,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행동은 다르게 얘기한다, 다르게 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선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과연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 삶에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바른 신앙의 삶이,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그 삶이 정말 살아내는 삶이 없다면 내가 얘기할 때 참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자신의 간증과 변증과 고백 가운데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 비록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26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셨을 리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립바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29절 마지막 부분에 아그립바 왕에게 얘기하고, 거기는 모든 그 당시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자기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다 살아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그 죄성과 싸우면서 고민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면서도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사슬에 묶인 것, 이것 외에는 저처럼 되기를, 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저같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당신들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25절 26절 우리가 본 것처럼, 특별히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18절에 얘기하는 것 있죠.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는 눈은 육신의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여러분이 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한다라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눈 감고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냥 저 혼자 그냥 시시때때로 한번 그것이 어떤가 느껴보고 경험해 보려고 이렇게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내가 익숙하게 다니는 그 공간 안에서도 눈을 감고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간다라는 것이, 다닌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보지 못하면 내가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은 감겨져 있던 거예요.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어둠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둠. 어둠과 빛.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과 빛, 죽음, 생명. 그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의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죠. 사람들이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라는 그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욕망을 벗어나고자 해결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추구하는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이 세상은 두 가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 권세와 사탄의 권세. 이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자기의 모든 삶을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의 삶을, 복음의 행진, 그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예, 아, 예수님 믿는 것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또 생명을 낳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신분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혼자 서 있습니다. 왕과 총독 그리고 권세자들은 저 위에서 사도 바울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신분은 왕의 신분이요 총독의 신분이요 권세자들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까? 권세자들을 향하여, 총독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이 세사슬을 제외하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 영혼을 향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구원을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베스도 총독은 어떻게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뭐라 그래?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비웃죠. 조롱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다시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학식이 많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을 모른 게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학식이 많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 학식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이 없어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 고백과 증언과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법정에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분이든지 제가 이 표현을 뭐 자주 쓰잖아요. 쫄리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그랬었어요. 나보다 뭔가 더 똑똑하고 무언가 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을까 봐. 너나 잘해 이 얘기를 할까봐. 그런데 아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쫄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도 쫄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29절 이후에 30절, 31절, 32절을 보면 또다시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30절,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일어났고 베스토 총독과 버니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립바는 베스도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참 웃기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며도 불구하고 놔주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건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어도 거기에 반응을 할 때 그것이 옳구나, 내가 그걸 믿어야 되겠구나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양심에 찔려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누구보다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늘 만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늘 만나던 사람이든 또 어떻게 우연히 처음 만나던 사람이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